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아, 오늘은 이 중노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흔하게 발생하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인생의 불청객 같은 질환이다라고 불리웁니다. 문제는 혼자서만 고민하다가 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다는 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노년 남성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좀 고민은 있으셨는데 병원에 찾아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익명으로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른 아침에 혹시 저희 채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셨다면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조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들의 자신감을 책임지고 계시는 엄재두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엄재두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좀 밝으신데 이 전립선 질환과 남성 기능 장애 대표적으로 좀 중년 남성의 질환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나 좀 다양한 이유들로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각종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면, 피로, 과로, 그다음에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성인병,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뇨기과 하면은 굉장히 꺼려하고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거를 잘 안 오셨는데 요새는 증상이 시작되면 증상 초기부터 병원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또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병원으로 발걸음 하시는 그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혹시 본인도 증상이 있으시거나 좀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입니다. 주말에 이른 아침이어서 아직 사실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조금 질문을 드려볼 텐데 먼저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성 건강의 지표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립선이 어떤 기관이고 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전립선은 남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립선의 해부학적 위치는 방광의 바로 밑에 존재하고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샘 조직입니다. 원래 정상 성인은 20g의 정상 전립선 조직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에 의해서 또 호르몬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또는 전립선 암세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면 원래는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를 둥글게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립선 내에서 원래는 정액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원래 전립선의 주된 기능인데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고 점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증상과 질병을 유발하면서 남성,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립선염이 가장 흔하게 좀 발병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통계치를 보니까 중년 남성의 2명 중에 1명이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50%고 또 젊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흔하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염은 이제 주로 30대, 40대 남성한테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불편감을 야기하는 증상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이제 2명 중에 1명꼴로 전립선을 앓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배뇨장애, 즉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갑자기 마렵다거나 밤에 여러 번 깨야 된다거나 시원하지 않고 남아 있는 느낌, 이런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전립선 주변 조직에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면서 치골 부위나 회원부, 항문 주위에 또는 허리 아래 복부 부위에 이런 비특이적인 통증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젊은 남성들한테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평생 이제 남성 중에서 50% 정도는 전립선염을 경험할 수 있겠고요. 또는 전립선 주변 조직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불편감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전립선염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재발이 너무 잦아진다거나 또는 만성화된다거나 또는 치료가 잘 안 돼서 난치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까다롭고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립선염의 이제 발병 원인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전립선염의 이제 원인은 크게 세균성 원인과 비세균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통상 많은 분들이 이제 전립선염은 세균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립선염은 세균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외부 침입보다는 비세균성에 의해서도 전립선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세균성의 원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신경이나 근육의 이상,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즉 과음을 한다든지 피로,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또는 요도의 협착이 있다거나 또는 전립선 때문에 이제 요도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요독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소변이 배출이 되다가 역류가 돼서 전립선 내로 소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균성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 임질균이나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외부균이 침입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 또는 회음부, 항문 주위에 있는 피부 상재균이 이제 들어와서 생기기도 하고 임파가 일단서 또는 혈행성으로 해서 전립선의 염증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전립선염이 보니까 성인 남성의 50%는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병이 하게 되면은 만성 질환처럼 계속 재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하고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립선염을 좀 지나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전립선염의 증상 초기 증세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습니다. 일단 배뇨 증상으로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우는 빈뇨, 밤에 자꾸 보게 되는 야간뇨,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의 잔뇨가 뭔가 남아 있는 느낌, 그다음에 통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전립선이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위 조직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뭐 음낭이라든지 구안이라든지 항문 주위라든지 회음부, 치골, 그다음 하복부, 골반 어느 주위가 아픈지 알 수가 없고 또 통증의 양상도 그냥 아프다가 아니고 뭐 콕콕 쑤신다, 뒤튼다, 우리하다, 묵직하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불쾌하다 등등등등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게 전립선 염증의 통증의 특징적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배뇨 증상과 통증 말고 각종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립선염의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배뇨 시에 나타나는 뭐 그런 불쾌감이나 잔뇨감과 또 통증과 허리 통증 등을 제외하고도 또 남성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좀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염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굉장히 치료하기 까다롭다고 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고 이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세균성 전립선염이 치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항생제로 죽이기만 하면은 증상이 바로바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일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증적 요법, 즉 증상에 따라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면 항콜린제로 방광을 둔감하게 해서 증상을 감소시킨다든지 소변이 너무 가늘고 약하다 그러면은 알파 차단제 같은 약을 사용해서 소변을 좀 원활하게 배출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또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그러면은 이제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전제, 항이뇨 호르몬제 등을 처방할 수 있겠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약물요법으로도 이게 전립선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보조치료인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온열요법이라든지 자기장 치료라든지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좌욕이라든지 그런 보조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치료와 보조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자꾸 재발하고 만성화되고 난치성으로 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립선을 절제한다거나 부분적으로 이거를 제거를 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해서 수술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세균성과 비세균성이 있고 세균성의 경우에는 치료가 더 쉽고 비세균성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방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드물게 좀 시행을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청자분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내용을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게 좀 요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받고 먹으니까 이게 남성 기능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을 끊으면은 또 이제 며칠 뒤면 괜찮아지는데 또 약을 끊으면 또 아프니까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뭐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또 역류성 식도염 약을 이렇게 길게 먹게 되면 또 아예 또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시고 나서 증상이 나타났다. 이것과 연결고리가 있나요, 원장님? 역류성 식도염에 지금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제로 인해서 성기능 약화가 오신 분입니다.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는데 약물이 이제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해서 약물을 만약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계를 하실 때 이제 성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요법을 같이 복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약물은 약을 치료가 다 끝나고서 약을 스탑시키면 결국 성기능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고 자기 기능을 되찾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충분하게 역류성 식도염을 완치를 하고 나오게 되고 약을 스탑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기능 기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적 치료를 우선은 끝까지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료를 받을 때 보조적인 치료로 조금 도움을 받고 내 몸에 있는 다른 증상들은 끝까지 좀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전화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전화상의 상담은 내용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전립선 염과 함께 또 중년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인데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중년 남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 성인의 전립선 정상 크기가 원래 20g인데 이제 25g부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화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이 전립선의 유병률이 비대증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면 50대에서는 5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고 60대 환자분들 중에서 60대 남성 중에서는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고 70대 남성은 70%가 앓고 있다는 거고 유병률이 나타난 만큼 나이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제 요도를 누르고 압박하게 되면서 소변이 가늘고 약하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방광의 소변이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잔뇨가 형성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지 않고 밤에 자다가도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자다가도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배뇨 증상을 악화시켜주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설명 다 하신 걸까요?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이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근데 전립선이 자꾸 커지게 되면 요도를 누르고 압박하게 돼서 소변 통로가 가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심하게 되면은 결국 요도가 막혀서 요폐 현상,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 현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변 방광에 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방광의 육주화 현상인 방광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방광의 저장 기능이나 방광에 짜주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주무시다가도 계속 자주 찾으셔야 되고 또 잔뇨감도 있고 소변이 가늘고 약하게 나오는 증상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나 비뇨기과 가봐야 할까? 나 전립선 비대증일까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변이 이제 자주 마렵고 자다가도 깨는 이제 빈뇨, 야간뇨 증상,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양뇨라든지 새뇨, 중간에 가늘뇨 이런 중간에 다시 한번 소변 배에 힘을 봐서 소변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이 바로 안 나와서 배뇨 지연, 주전뇨 현상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잔뇨가 없이 시원하게 다 배출이 된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방광에 남아있는 것 같고 더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 느낌, 잔뇨감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고 방광의 긴장도가 상승되면서 급박뇨, 절박뇨, 급박성 요실금, 마려우면 참기가 어렵다거나 갑자기 마렵다거나 화장실을 막 달려가야 된다거나 내가 지금 운전 중이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사무직을 화장실이 아닌데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싸고 싶은 느낌 또는 지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갑자기 운전 중이나 아니면 어떤 뭐 업무라든가 공부를 하다가도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삶의 질이 좀 저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도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셔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7911번님의 문자인데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그래도 많진 않았는데 50대가 되면서부터 소변보는 횟수가 늘었고 최근에 잔뇨감 증상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던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인 것 같다라고 이제 친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커피를 드실 때도 괜찮았는데 50대가 되면서 부쩍 좀 늘었다. 50대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50살 내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 남성이고 커피를 이제 즐겨 드셨던 분인데 50대가 되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횟수가 늘었다. 즉 빈뇨감이죠. 네.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뭔가 남아 있는 잔뇨감으로 이제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 그다음에 방광 내시경, 그다음에 요속 검사 같은 기본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빈뇨기과 전문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빠르게 좀 병원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 그 불편함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좀 대응을 하고 빠르게 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초기다, 내가 만약에 지금 초기 증상을 겪고 있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전립선 증상 때문에 의심이 돼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해서 적합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증상도 경미하고 전립선의 크기도 뭐 25g, 30g, 30g 초반대로 많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봤을 때도 요폐색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요법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약물요법은 기본적으로 두 알에서 다섯 알 정도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 차단제나 항콜린제 이런 기본적인 약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야간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이게 되면은 이제 수면제라든지 항이뇨 호르몬제라든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추가적인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약물은 이제 복용이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나 부작용, 불편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일단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을 한다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심하게 온다거나 입이 너무 마른다거나 이런 부작용, 소화 불량,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수면제 같은 경우 야간요가 심해서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60대, 70대인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서 전문의의 처방 아래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붓거나 심장이나 신장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비뇨기과 전문의 충분한 상의를 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약물요법은 한번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평생 복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이 전립선 약은 배뇨혈 증상 약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일순간만 소실하는 약이기 때문에 한번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약처럼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평생 복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또 혹시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러한 뭐 부작용들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물요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 초기에 또 방송 좀 앞부분에서 원장님께서 간혹은 드물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수술들을 하는 건가요? 약물요법을 이제 복용하시다가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평생 약물을 복용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이제 클래식한 고식적인 방법은 이제 전립선 막혀 있는 전립선 요도를 전기 칼이나 레이저 칼이나 이제 전립선을 절제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뚫어주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척추 마취가 필요하고요. 통증이나 출혈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하고 나면은 입원을 당일 입원이든 3일 이상 입원을 하든 입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역행성 사정이라 그래서 이제 전립선과 방광 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정액이 요독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광 내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정이 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가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요실금이나 일시적이나 또는 반영구적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고 난 후 그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등의 우선 마취가 필요하고 당일이든 3일이든 입원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또 부작용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하고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부작용을 들어보니까 자칫했을 때는 남성의 기능 장애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좀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 좀 최근에는 수술에 좀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희소식이 온 게 5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식약청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로부터 떨어져서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이제 유로리프트 일명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민했었던 분들한테 이제 많이 고민을 덜어내준 치료 방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도를 따라서 내시경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요도가 막혀 있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특수 내시경 기구인 유로리프트를 전립선 이 막혀있는 부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머리카락만큼 얇은 결찰사가 발사되면서 전립선 조직에 삽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삽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시경으로 확인되게 되면 요도가 넓혀져 있는데요. 반대측 좌측옆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측옆에도 이제 결찰사가 삽입이 되어 이식되게 됩니다. 유로리프트를 통해서 전립선 결찰술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좁아진 요도가 결찰살 이후에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요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5년 전에 나온 이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시술인데 기존의 수술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존 수술 방법인 전립선 수술 방법과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립선 수술은 일단 전립선을 전기칼이나 레이저 칼로 부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당일날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일 또는 5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을 자르거나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머리카락만큼 간단한 얇은 결찰사가 이식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전립선 수술 방법은 이제 마취를 해야 할 때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가 없고요. 국소 마취로도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이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거나 또는 기구 소리가 너무 불안하거나 또는 의료진의 의사소통 소리가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면 위내시경 하듯이 수면 마취로도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절제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술 시간이 5분, 1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전립선을 절제하거나 레이저로 태우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비치고 소변에서 피가 잠깐 비치고 끝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뒤에 소변줄을 최소 하루 이상, 길면 3일, 5일, 일주일 정도 소변줄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당일 치료하고 당일날 소변줄을 제거하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 수술 방법은 이제 당연히 전립선을 절제하고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배뇨할 때 타들어가는 자결감이라든지 혈뇨,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기능장애라든지 역행성 사정, 요실금, 소변이 새는 요실금 또는 요도협착 같은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되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바로 이런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거의 최소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전립선 기화 절제술에서 이제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전립선 결찰술을 또 시행을 좀 하게 되는데 마취와 뭐 출혈과 또 일상생활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분들도 좀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시술을 받아서 잘 된 사례, 좀 좋았던 사례 혹시 준비해 오셨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기존에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서 제가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일단 50대 남성분이시고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소변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급하게 마렵고 그렇지만 갑자기 주행 중에서 손님을 두고 세울 수는 없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뇨도 너무 심해서 낮에 자꾸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능장애가 굉장히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기존 수술 방법,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술을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를 택하셨던 분인데 치료가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서 이분은 기존의 운전 택시 운전을 계속 직업을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얻었던 분입니다. 네. 자 다음 사례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나이가 90세 정도 되시는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거의 10년, 20년을 고통받으며 살아오셨는데 뭐 빈뇨, 야간뇨, 급박뇨, 절박뇨, 새뇨, 양뇨, 요폐 현상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수술하기가 굉장히 겁났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때문에 약 가지수만 7개, 8개, 9가지수를 먹고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입원, 출혈, 통증, 마취에 대해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 척추마취가 필요 없는 유로리프트, 국소마취, 수면마취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끊지 않고도 치료가 되어서 굉장히 행복해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끊지 않고도 유로리프트 시술을 지금 받으셨네요. 저희가 이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주고 계신데 전립선 질환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9433, 3772-9459번 활장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걸려온 시청자분의 전화를 만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한 60대 초반이고요. 네. 제가 심하진 않은데 가끔 저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병원을 갔더니 전립선 비대라고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 그래서, 예.
병원에 가셔서 지금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고 예, 이게 예.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건가 이제 궁금하신 거네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몇 그램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의 노화 후 현상과 그다음에 요도의 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 수술적 치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 없이 최신 방법인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립선의 좀... 크기,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피 겁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른가요? 원래는 20g이 정상이고 25g부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이 네네. 내려지는데 이게 이제 30g, 40g, 50g, 60g 점점 커지면서 배뇨 증상이 보통 악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g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밖에 할 수가 없고 이제 100g 이하는 전립선 결찰, 유로리프트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병원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수술했으면 뭐 아직까지 심하진 않은데 수술하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수요.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가 심해졌을 때는 수술밖에 방법이 좀 불가피하다 그때는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문의와 예.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좀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수술이라고 하는 게 좀 겁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도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도 한 통 들어와 있어서 이분의 문자를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532번님의 문자인데 60대 건강한 남성분이고 밤에 잠을 자다가 하루에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잠에서 깨셔서 다음날 낮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세요. 아까 그 말씀 주셨던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우선 잠을 못 주무시니까 하루 종일 그 생활이 좀 불편하신데 60대 남성분 어떻게 좀 치료받아야 될까요? 60대 남성 이제 야간휴가 두 번, 세 번인데요. 일단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잔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남게 되면 당연히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원인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맞다면 네. 그람수와 요도의 폐색 정도를 파악을 해서 수술요법을 할 건지 약물요법을 할 건지 아니면 전립선 결찰술 신의료기술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로 잔뇨를 확인해서 비대증인 거를 우선은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수술인지 약물인지 그리고 결찰술도 가능한 건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좀 그 질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이 두려운 이유가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 두 질환 사이에서 연관성이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남성 기능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전립선과 이제 성기능 저하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기능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성 기능 장애의 원인은 이제 심인성 원인이 있습니다. 심인성은 당연히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 잘해야 된다, 강박감 이런 거에 의해서 불안감, 스트레스, 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상 환경 이런 감정, 그다음 피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심인성 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질성 성기능 장애는 내 몸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이상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성기로 가는 혈관이나 신경계 이상, 그다음에 비뇨생식기의 이상, 몸의 호르몬에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저하되는 거죠. 그다음에 척추 신경의 이상, 그다음에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흡연, 음주, 노화, 이런 심장 질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기질적
성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뭐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내 몸에 생기는 질환으로 인한 좀 신체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것도 역시 좀 치료가 빠르고 원활하게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남성 성기능 장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 그다음에 체충격 물리치료요법, 그다음 음경 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인 불응성 성기능 장애 환자한테 써먹을 수 있는 보형물 삽입술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남성 기능 장애에는 사실 좀 대중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불법 약물이나 뭐 자양 강장제 등으로 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약물 치료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약물요법을 복용을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안면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든지 코피가 생긴다든지 뭐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용량이나 오남용을 하거나 불법 약을 구매해서 복용하게 되면 발기가 지속되면서 6시간, 10시간, 12시간 지속되면서 음경 조직이 괴사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는 이제 크게 주의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약물 요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도 다양한 좀 부작용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시청자분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문자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가요? 네, 4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 1년 전에 남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복용 중이시고 20대 초반부터 흡연을 했고 반주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이런 오랜 습관들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남성기능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좀 고민이 됩니다. 진단을 받고 흡연과 음주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고 운동도 시작을 하셨는데 약 효과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약물요법을 복용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하게 됩니다. 약이 없으면은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치료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음경 해면체내 자가주사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주사 요법을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담 내용은 문자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전문의의 소견이기 때문에 꼭 또 전문의와 대면으로 좀 상담을 받으시고 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치료라고 하면 이 주사가 어떤 치료법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사치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음경 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은 펜으로 된 주사기를 실제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관계가 필요하시 5분 전, 10분 전에 본인이 직접 음경 해면체에 주사를 놓으면서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하는 주사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음경 해면체에 2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에 주사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발기를 시키는 것이고요. 특징으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만년필 모양의 이제 휴대를 하면서 다니면서 필요시에 발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직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4시간 이상 강직도가 유지된다면 빨리 비뇨기과 와서 괴사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주사요법은 이렇게 펜처럼 들고 다니면서 스스로 주사요법을 하는데 괴사의 부작용에 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사 치료도 이제 뭐 도움은 받겠지만 또 부작용의 위험이 좀 따르는데 수술을 좀 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에 뭐 이런 치료법도 있네요. 체외 충격파 치료. 근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좀 익숙한 치료법인데 이게 또 도움이 되나요?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는 이제 통증이나 피멍, 출혈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음경의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쏴가지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받고 치료가 조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수술로 치료가 되셨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수술법도 좀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아, 예. 불응성, 난치성 이제 기능 장애가 왔을 때 치료하는 게 바로 마지막 방법인 수술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수술 방법은 이제 굴곡형이 있고 자가팽창형 세조각 펌프형 보형물이 있겠습니다. 굴곡형 보형물은 그림과 같이 이제 굴곡형 보형물을 음경 해면체에 삽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자연스러운 조작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장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으로 이제 자가팽창형 펌프형 보형물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이것을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자가팽창형에 비해서 굵기와 길이가 가늘어지고 짧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또 방법이 있네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 예.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세조각 자가팽창형 펌프형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린더와 펌프 저장고로 되어 있는 세조각으로 된 보형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각각 음경 해면체와 음낭 이제 방광 옆에 있는 아랫배에 삽입하여서 강직과 이완을 펌프로 인해서 자동으로 자가팽창으로 발기 및 이완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자연 상태와 피 대신 음경 해면체에 이제 피 대신 음경 해면체에 생리식염수 물이 들어가면서 강직이 이루어지고요. 충분한 관계 후에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음경해면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내로 다시 리턴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눈치챌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강직도, 길이, 굵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족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형물 이 삽입을 하는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종류를 들어봤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또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서 한 분의 또 고민을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 제가 신장암으로 오른쪽을 신장을 떼어내고 왼쪽만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좀 왕성하니 좀 괜찮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신장암을 앓고 나서 신장을 하나 떼어내고 난 다음에 통기도 안 되지만 소변을 볼 때 약간 뜨끔뜨끔한 그 저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알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소변은 잘 나와요. 네. 근데 성기는 잘 안 돼서 약국에서 네. 그 성기 그 약을 사서 먹었는데 네. 그 전에는 잘 됐는데 또 그것도 계속 먹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시고. 그리고 머리기도 아프지만 성기도 뭐 발력이 안 되고.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아서 여기까지 네. 정리해가지고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장을 네. 절제를 하시고 소변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약물을 드셨는데 그 약물을 드시고 나니까 지금 기능장애가 생기셨어요. 그리고 기능장애 약을 드시니까 머리가 아프시다.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짧게 좀 정리해드릴까요? 약물요법에 의해서 지금 두통이 극심하게 오시는 분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료하고 주사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음경해면체의 주사치료는 당연히 이제 부작용, 피가 생긴다거나 섬유화가 된거나 음경만곡증이 생긴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하시고 만약에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자가팽창형 보형물이나 굴곡형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보형물 수술법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엄재도 원장과 함께 전립선 질환과 남성 기능장애 치료법을 좀 들어봤는데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당부 말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 예. 성기능장애와 전립선 질환은 굉장히 많은 남성들한테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비뇨기과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병원 입구에서도 들어오기를 많이 꺼려하십니다. 창피하셔서.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창피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고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진, 검사를 받으셔서 적합한 치료에 의해서 행복한, 해피한 생활을, 인생을 누리시기를 적극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밝게 이제 클로징을 좀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좀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말 오전 8시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